안녕하세요. 구조 서아람입니다. 여러분은 타인과의 관계가 사먹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 여러분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5학년 때 일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그때 흔히 말하는 인싸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식도 잘 알았고 어떤 애가 어디에 갔고 누구랑 싸우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 1이 저에게 와서 친구 2와 친구 3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막 도착했을 때그 친구들은 잔뜩 상처를 받고 둘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렇게 친구 2와 친구 3의 사이는 갈수록 처참해져 갔어요. 원래 둘이 가장 친했는데 싸우고 난 후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6학년이 끝나 초등학교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어요. 1월에 어느 날 친구 2가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옛날이 그날 일을 언급하면서 친구 3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중재를 부탁했어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죠. 무려 2년이나 지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날 일을 풀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을 회상하면서 오해도 풀고 서로 사과도 하면서 풀었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사과의 과정이 전부 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친구 2와 친구 3은 친구를 얻었고 저는 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잘안 풀리는 상황이 닥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용기 내서 말로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